네, 안녕하세요. 순나락이에요. 이제 용띠를 뒤로 하고 이제 뱀띠를 이제 무슨 연애나 어떨까 이제 주막이 점사를 보는데, 자 뱀띠는 자 출세할 수 있는 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승진하고 합격하는 운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최고의 정상의 기운이 있다면 또 명예 또 내가 대우받는 거 있잖아요. 직장이나 뭐 친구가나 가족아, 그런 기운은 쉽게 원만해져요. 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진하고 내가 명예를 훼손하고 또 이렇게 대우를 받는 기운은 좋으나, 자 끝까지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좋으려면 1년 12달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주소공대로 처음은 그럴듯 하시나,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이런 기운이 있는 듯해. 그렇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무명무실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 원인살이 함께하는 해이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나 동료나 또 유대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 본인네 친구네 회사 동료들 유대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부간에 우리 있잖아요. 믿고 싫고 헤어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우리 뱀띠 여러분은 무슨 년을 만나서 이별이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움을 서로 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자, 뱀띠의 6세하고 66세를 이렇게 보면은요, 자 정관운에 무게합의운이 좋은 기운이에요. 자, 6세하고 66세는 좋은 기운은 맞아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신다면 직장이 안정이 되시고, 자, 인정을 받고, 내가 이제 명예도 상승하는 운이에요.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승진운도 있고, 또 직장이나 사업운도 있기 때문에 6세, 66세에 뱀띠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18세, 또 78세, 이거를 신사생이라고 그래요. 신사생은 문서에 의한 운으로 취득할 수 있는 문서가 많아요. 우리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또 그런 시험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부동산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월세에서 전세로 가서거나 전세에서 내집 마련이 되거나 이런 기운이 좋답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적의 성과가 능률을 오르니까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공부한 금액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운이 있답니다. 30세, 90세 기사생인데요. 기사생은 겁쟁운이에요. 겁쟁운은 약간의 손재가 따라요. 손실. 그러니까 금전의 손실이 좀 따른단 말이에요. 30세, 90세는 금전의 손재수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운이 되고,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손해수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랬으니까 금전 관리 잘 하십시오. 직장에서 독립을 해서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거나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올해 각오를 하십시오. 손재수가 따라요. 돈을 투자한 만큼 돈을 벌지도 못하고 이제 월세 밀려 월급 밀려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또 가까운 사람에게 내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것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리를 내가 철저히 잘 하시고, 인연 관계, 애인 관계든 이런 사람들하고도 내가 이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관리 잘 하시면 될 거고요. 42살 정사생이에요. 정사생은 겉보기는 굉장히 좋아 보여. 저 사람 부럽다. 아니,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나 실속이 없는 해운년이기도 해요. 속을 들여가 보면 속빈 강정이야. 거친 말이하고 부럽게 보이나, 내가 속은 공허하고 답답하고 항상 고민에 쌓이는 사람이야. 자, 여자는 남자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남자는 상대로 하는 일을, 이제 여자가 있잖아. 남자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남자들하고 하는 사업적인 문제나 영업적인 문제나 직장 놀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나 42살의 남자들 꽃뱀 조심해야 돼. 이성친구. 이성친구. 유부남들 바람피면 구가석자에다가 폐가 망신이야. 그러니까 올해 구설십이 미투도 세잖아요. 그래서 관제가 올 수 있으니까 자 42살의 남성들 여성 조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네 신상에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아니 제가 우쿠하지만 정말이야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54세 을사생입니다. 자 44살의 을사생은 대체적으로 금전도 안정되고 자 가정적으로도 안정된 시기예요. 내년에 뭐 삼재잖아요 악삼재. 그러더라도 올해 이룰 거를 많이 이뤄놓고 안정적인 거를 많이 늘려놓으세요. 내년이 어렵고 불길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을사생들의 이제 뱀띠의 그 5월과 6월과 7월을 볼게요. 자 뱀띠의 5월은 이성운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확 두르는 해야 뱀띠들이. 그러니까 뱀띠 결혼 못한 사람들 올해 인연을 만나고 결혼은 안 돼요. 뱀띠가 폐기련이기 때문에 인연만 만나는 거예요. 이성의 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연과 여행도 가고 자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운의 시간이 올 수 있는 게 이 5월달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반한살에 좋은 기운이 있어서 기운이 좋게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좋은 기운이 오는 달이기도 하고 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거나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자고 약속을 하는 해이기도 하니까 연애 사업이 잘 되는 해운년이야. 연애 사업이 잘 되는 달이야 뱀띠들. 그러니까 결혼 못한 사람들 찾으세요. 주변에서 찾으면 내가 이렇게 그리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달이기도 하니까 인연을 많이 많이 만나세요. 자 2월달로 가볼게요. 자 뱀띠의 2월달은요 월살과 고추살과 뜻하는 만큼 내가 마음먹은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계획을 세운 만큼 이루지 못하고 어려운 시점이 되는 달이 2월달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방합이 어려움을 막아주므로 이렇게 생긴 달인데 이게 세운과 방합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운들이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편안한 달이 되는 거예요. 2월달이. 자 7월달로 넘어가요. 7월달은 지위나 체면에 지위와 체면,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실추당하고 또 중상모략당하고 이렇게 그런 달이기도 하고 또 정상을 향해 자신을 이렇게 노력하고 내 자신을 내가 달래면서 달려가는 달이기도 해요. 내가 나를 위로하는 달이라고 남이 나를 위로해주는 달이 아니고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자신이 많이 격려를 해주세요. 지휘를 해서 크게는 신경 쓰고 크게는 막 달라고 크게는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체면과 내 위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내 행동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제가 한번 더 생각해보고 뭔가를 말을 하고 언사에 좀 주의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안 좋은 것들을 몇 개를 짚어줬으니까 5월, 6월, 7월 달을 잘 마무리하세요. 자, 순화당에서 자, 중반기 뱀띠 점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